이거 잠깐만 이거 성형한 거 아니야? 영식형 성형욕이 있네. 이게 영식형이라고? 슈퍼맨 어서오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형 저는 더보기형이에요. 슈퍼맨의 콘텐츠!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빨둥이들이 슈퍼맨이 학창시절에 어땠을지 궁금해할까봐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죠. 이름하여 슈퍼맨의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 느낌으로 동욱이 형, 영식이 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얼굴과 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콘텐츠. 요즘에는 정부24라는 홈페이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활 기록부를 볼 수 있더라고. 동욱이 형 초등학교 때 기록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고스란히 있더라고. 그래서 슈퍼맨이 그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짠! 여기에 동욱이 형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 기록부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우리 슈퍼맨의 학창시절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지. 이 콘텐츠를 왜 준비했냐면 혹시나 뻘둥이들 중에서 학교생활이 힘든 친구들이 우리 슈퍼맨의 학창시절 사진과 추억을 보면서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슈퍼맨의 학창시절 보면서 같이 재밌게 웃고 신나는 학교생활 해보자고. 자, 그러면 동욱이 형, 영식이 형의 초등학교 때로 가볼까요? Let's go! 자, 그러면 동욱이 형의 초등학교 때부터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동욱이 형은 서울 성일초등학교를 2005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욱이 형은 6학년 2반이었기 때문에 6학년 2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짠! 와, 너무 잘생겼다. 잠깐만요. 이게 잘생긴 거 맞아요, 지금? 잘생겼잖아, 이 정도면. 너무 웃기게 생겼는데, 너가? 웃기게 생겼다고? 아니, 딱 봐봐, 지금. 완전 웃기게 생겼잖아. 동욱이 형이 초등학교 때 좀 많이 매소했어요. 키가 130 정도 됐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이거 봐봐. 이때도 친구들이랑 거의 키 차이가 거의 20cm, 30cm 났어.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만 봐도 차이가 꽤 나. 그리고 여기 이 소심한 부위 진짜 전형적인 초등학생이죠. 보통 인싸들은 부위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동욱이 형 소심하기 때문에 동욱이 형이 키가 작아서 그런지 조금 자신감이 없었네. 그럼 이제 사진도 봤으니까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또 재밌거든요, 생활기록부가. 짜잔, 동욱이 형의 생활기록부 사진. 이 사진은 더 어릴 때 찍은 건가요? 모르겠어,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 아니 솔직히 근데 안 닮았어? 닮았어, 그대로야 동욱아. 그대로라고? 그대로라는 거는 잘생겼다는 거네. 이게 너는 잘생겼어? 왜 그래? 뻘둥이들은 동욱이 형 잘생겼다고 해준단 말이야. 솔직히 어릴 때 잘생기진 않았다. 양심적으로 얘기해. 매우 평범했어요.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봐봐. 초등학교 수업일수 중에 한번 아파서 결석한 거 빼고 6학년 내내 개근. 와, 그렇네. 진짜 6년 동안 개근이야, 개근. 진짜 6년 동안 개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수업일수만 거의 1300일인데 1300일 중에 감기 걸려서 한번 빠졌어. 아파서 빠진 건 결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개근이거든요. 맞아. 그리고 여기 보면 한자경시대회, 육상대회, 수학경시대회 이거 다 수상하고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로 모범상까지 받았어. 아주 수상 경력이 엄청난데? 자,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진로 지도 상황. 여기 보면 특기 또는 게임이 컴퓨터 게임이랑 컴퓨터인데 진로 희망이 동욱이 형은 경찰관이었어요. 와, 그렇네. 학부모님도 경찰관이야. 그리고 6학년 때는 사업가로 바뀌었죠. 초등학교 때부터 사업을? 근데 지금 슈퍼맨이라는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 그렇네, 원하던 걸 하고 있는 거네. 자, 그리고 여기 특별 활동 상황 보면 끈기 있게 활동하나 소극적인. 이거 나왔죠, 여기 소극적인 거. 그렇네, 소극적인. 근데 여기 바로 또 특기사항에 적혀있어. 그리고 2학년 보면 예절을 알고 실천함, 체육활동을 좋아함, 그리고 체험학습활동에 적극적임. 예절이 바르고 체육활동 잘했다. 바로 나와있죠. 그렇네, 그래서 동욱이 형이 지금 팔씨름도 잘하고 동물찾기 이런 체험을 좋아하는구나. 아, 동욱이 형 어릴 때부터 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4학년 때 보면 서로 도와가며 역할분담화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함, 자기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알고 정리함, 그리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열심히 참여. 그래서 동욱이 형이 뮤그림도 잘 그리고 리자몽 키링했을 때도 리자몽 잘 그렸잖아.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 그리기 부여가지고 그림을 잘 그렸네. 그리고 슈퍼맨 이모티콘도 우리가 직접 그린 거를 바탕으로 만든 거잖아. 맞네. 그리고 여기 학년별 행동 및 특성 종합 의견 보면 2학년 때 음악에 소질이 있고 음악 분야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동욱이 형이 지금 슈퍼맨과 행복찾기랑 괜찮다고 말해주기 노래를 잘 만든 거구나. 그리고 자작곡도 있고 드럼도 잘 치고 다 관련이 있네.
소름. 왜? 꼴둥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때부터 뭔가 소질이 있던 게 아닐까? 소름! 도우기 형은 꼴둥이들에게 힘이 되려고 태어났나 봐! 진짜 맞는 것 같은데 도우가? 그리고 여기 마지막 6학년 때 보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편이며 대담하고 창의적인 미술 표현을 잘합니다. 부지런한 생활 태도와 명량한 표정이 돋보이는 어린이입니다. 오, 우리 도우기 형 열심히 했어 초등학교 때. 도우기 형이 비록 초등학교 때 소심했지만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 했던 것 같아요. 인정 인정. 생활 기록부를 보니까 열심히 한 게 다 적혀져 있네. 자 그러면 영식형의 초등학교 때로 가봅시다. Let's go! Let's go! 짜잔! 이것이 바로 영식형의 초등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야, 잠깐만. 야, 표지부터 영식형 사진이 걸려 있어. 야, 뭐야 이거? 뭐긴 뭐야? 영식형 사진이지. 얼마나 귀여워 초등학교 때. 잠깐만. 그거 성형한 거 아니야? 영식형 성형구역이 있네. 이게 영식형이라고? 아니, 뭐 무슨 성형구역? 완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이게 2005년 서울 종암초등학교. 자, 영식형이 2005년. 17년 후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 거 맞아 이거? 이거 맞아 영식형인데 뭘 자꾸 너 거 맞냐고 물어봐. 아니 영식형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지. 너가 여기에 다 증거가 있어. 증거가 있다고? 이 사진에 귀를 자세히 봐봐. 귀를? 잠깐만. 아 잠깐만. 귀를 보니까 영식형이 맞네. 잠깐만 봐봐. 영식형의 2005년 때 귀. 지금 영식형의 귀. 맞다 이거. 이 귀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이거 영식형 맞다니까. 오케이 인정. 그럼 더 자세한 사진 보여줘. 오케이 그러면 영식형의 반이었던 6학년 3반으로 갑니다. 짜잔. 아 이 사진이 영식형 졸업앨범 표지에 있는 사진이구나. 그렇네 똑같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단체 사진으로 가보면 오 영식형 아주 개구진 표정 짓고 있죠. 귀여운데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빨둥이들 놀라긴 이릅니다.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짜잔! 아니 이거 영식이 형 약간 원숭이 같은데? 야 뭔 또 원숭이야. 솔직하게 말하세요. 초등학교 때 별명 뭐였죠? 원숭이요. 솔직히 영식이 형이 귀가 이래가지고 별명이 원숭이긴 했어 사실. 자 그럼 앨범을 봤으니까 본격적으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봅시다. 짜잔! 이게 바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입니다. 잠깐만 여기 또 다른 사진이 있네? 영식아 너 진짜 착하게 생겼다. 내가 다시 봐도 좀 착하게 생기긴 했는데? 영식이 형과 동욱이 형은 정말 순박한 소년이었네요. 초등학교 때부터 참 착했어 우리는. 둘 다 공통점이 뭔 줄 알아? 잘생기진 않았다는 점. 그건 인정. 자 넘겨보면 와 여기 출전 상황. 야 영식이 형도 4학년 때 한 번 아파서 빠진 거 빼고 올 개근. 와 영식이 형도 엄청 성실했네. 그리고 여기 수상 경력을 보면은 와 상 많이 받았는데? 수학경시대회, 영어듣기평가, 그림 그리기, 뭐 한자, 줄넘기 등등 엄청 많이 받았어. 야 뒤에도 있어. 여기 또 있어. 영어듣기, 줄넘기, 수학, 영어, 탐구발표. 여기 나오네 동호가. 초등학교 때부터 탐구발표 대회에서 우수상. 영식이 형이 과학에 관심 많았 다니까 이때부터. 이래서 영식이 형이 틱톡 재판소 때 잘 맞추는 거야. 어 여기 밑에 보면 육상 달리기 대회 우승. 영식이 형이 또 체육 좋아했어가지고 달리기도 잘했었다니까. 영식이 형이 지금도 축구 엄청 잘해. 그치 이때부터 축구가 특기였어. 그리고 여기 진로 상황을 보면 영식이 형이 꿈이 선교사였어. 선교사. 영식이 형이랑 동욱이 형이 기독교잖아. 선교사가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어머니는 의사가 되길 바라셨네요. 엄마 의사 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영식이 형이 의사 됐으면 지금 뻘둥이들이 엄청 우울했을 거야. 그렇네. 영식이 형은 유튜버가 될 운명이었어. 지금 현재 유튜버가 되셨는데 만족도 1점부터 100점까지 있다면 몇 점인가요? 1점부터 100점이요? 200점입니다! 200점? 우리 10벌맨 채널을 하면서 뻘둥이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뻘둥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의미 있고 뜻깊은 일이거든. 영식이 형 진짜 너무 행복해. 그치. 10벌맨은 지금 엄청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야 동욱아 그리고 특별활동 사항에 보면은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탐구 능력이 우수한 영식이 형 진짜 과학에 관심 많았다니까. 야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2학기 학급 회장도 했었네. 맞네 영식이 형 6학년 때 회장이었어. 회장. 그래서 학급 공동의 생활에 필요한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대. 야 이건 박수 쳐줘야 된다. 빨리 박수 영식이 형이 초등학교 때부터 모범적으로 엄청 열심히 학교 생활 했다고. 근데 혹시나 뻘둥이들 중에서 학급 회장을 못했다고 해서 의기소침한 뻘둥이 혹시나 있나요? 오.
도우기 형 보고 힘내세요. 도우기 형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톡 들어서 회장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야야 영식이 형도 6학년도 해보고 한 번도 못했어. 이게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회장 못한다고 의기소침해야지. 말기! 슈퍼맨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2학년 때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가지기 위해 늘 노력하며 주어진 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함, 항상 고운 말을 사용하며 자기 주변의 정리정돈 및 학급의 정리정돈을 잘함, 기본적인 학습 규칙을 잘 이행하며 자기의 목표가 뚜렷한 학교 생활을 함. 이렇게 써있네. 아니 이거 너무 모험생인데? 또 6학년 때 보자. 늘 밝은 얼굴과 좋은 매너로 주위에 친구가 많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행동함. 영식이 형이 초등학교 때부터 밝고 긍정적이었네. 이거는 진짜 주작이 아니고 리얼이야. 초등학교 때 동욱이 형과 영식이 형은 되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진짜 학교 생활 기록부 보면 알듯이 우리 슈퍼맨 모범적이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는 여기까지. 빠르게 중학교로 가볼까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가보자고. 동욱이 형의 중학교 졸업 앨범 짜잔. 와 잠깐만, 동욱이 형 많이 크긴 했네. 좀 머리도 기르고 키가 작긴 했는데 좀 컸어. 근데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죠? 이게 졸업사진 찍는 날 햇빛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햇빛 때문에 이렇게 웃고 싶어도 이렇게 되는. 오케이 그러면 다른 사진으로 또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2008년 고성중학교 동욱이 형은 3학년 2반이었습니다 3학년 2반으로 가볼까요? 짜잔. 와 동욱이 형이다. 동욱이 형 이때 뭔가 개성 있게 안경을 쓰고 싶어서 남들이 안 하는 파란색 뿔테를 썼었어. 그러네, 진짜 좀 개성 있는 안경을 썼네. 그리고 운동을 좋아해서 이렇게 나이키 저지를 엄청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잠깐, 여기서도 인상을 쓰고 있는데? 이때 뭔가 기분이 안 좋았나? 왜 이래 얘? 그리고 여기 보면 동욱이 형의 중학교 때 얼굴. 이때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죠. 근데 여기서 해외그룹부 넘어가기 전에 고성중학교의 자랑이 있습니다. 무슨 저런? 동욱이 형이랑 동창생 중에, 아 이런 거 말해도 되나? 방탄소년단 진이 있어요. 저 방탄소년단 진이랑 중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동욱이 형이 공개할 순 없지만 동욱이 형이랑 방탄소년단 진이 동갑인데 동욱이 형은 3학년 2반이었고 방탄소년단 진님께서는 3학년 8반이셨습니다. 아 잠깐만, 근데 친구인데 왜 이렇게 존댓말을 해? 아 잘 되셨으니까 또. 제가 차마 입에 담기에 죄송스러울 만큼. 근데 동창생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해도 됩니다. BTS랑 같은 학교를 나왔다? 이거 진짜 신기한 거긴 한데?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약간 TMI였고 생활기록부로 넘어가 봅시다. 짜잔! 와 중학교 때 동욱이요. 저 여기 보면 진로지도상황 보면 나는 엄마랑 나랑 꿈이 똑같아. 사업가. 그렇네, 중학교 3학년 내내 사업가로 똑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취미가 운동, 농구, 드럼치기, 컴퓨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동욱이 형이 농구 드리블도 잘하고 드럼도 잘 치고 중학교 때부터 재능이 있었네. 그리고 여기 2학년 때 특별활동상황 보면 부부간의 친교 및 상호간의 상담활동에 힘을 썼다고 나와있네. 아 그래서 동욱이 형이 뻘둥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가사를 잘 쓰는구나. 그때부터 동욱이 형은 약간 상담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걸 좋아했어. 와 대박이다, 이게 다 연결이 되네. 그리고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보면 조용하고 온순하며 질서를 잘 지킵니다. 근면성실한 학생이며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착실한 학생이, 이렇게 써져 있네. 동욱이 형 중학교 때도 열심히 하는 착실한 학생이었다. 야 그러면 영식이 형 것도 봐보자. 짠! 이것이 바로 영식이 형의 중학교 졸업 앨범. 2008년 대강 중학교. 자 그럼 바로 영식이 형이 다녔던 3학년 5반으로 갑니다. 짜잔! 오 영식이 형 엄청 컸어. 머리도 기르고. 확실히 중학교 때니까 좀 더 어른이 된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여기 단체 사진에 보면은 개구장이 웃음이 이때도 나오고 있어. 중학교 때부터 슬슬 더 나온다 개구장이. 오 동욱아 여기 사진 한 개 더 있어. 와 영식이 형 그냥 착함 그 자체다.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성격도 착했습니다. 인정. 솔직히 안 착할 수 없는 얼굴이죠. 오케이 그러면 생활기록부도 한번 보자고. 짜잔! 오 여기 영식이 형 아까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수상 경력 보면은 오 뭐 체육상도 받고 과학 경진대회 은상. 이거 보세요, 계속 과학 나오고 있잖아. 영식이 형 과학 관심 많았다니까는. 슈퍼맨의 숨은 과학 찾기 저자다운데? 자 근데 진로 희망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마술사? 갑자기 공무원에서 마술사가 됐네? 야 중요한 건 2학년 때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이 대통령? 진짜야? 부모님은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었나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어 잠깐만. 소름! 왜? 영식이 형 지금 초통령 아니나요? 지금 초통령? 왜 요즘 지금 소름 났어 소름! 동욱이 형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초통령이 됐잖아. 잠깐만, 부모님의 꿈이 이루어진 건가? 여기까지 보신 겁니까, 어머니? 그리고 여기 특별활동사항에 3학년 때 1학기 학급 음악부장, 오, 2학기 학급 과학부장. 슈퍼맨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음악이랑 과학인데 학급 부장을 다 했었네. 이래서 영식이 형이 노래도 잘 부르고 과학도 잘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구만. 진짜 계속 말하지만 이렇게 학교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이런 걸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방면에 재주가 많으면 두뇌 회전이 빠릅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교과 성적이 고루 우수함.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활동적이고 축구를 좋아하며 사고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며 창의성이 있음. 박수 쳐야겠다. 동경보다 더 모범생이었네. 와, 영식이 형 중학교 때 열심히 했네. 자, 그러면 동욱이 형 고등학교 때 시절로 가봅시다. 짜잔! 와, 동욱이 형 2011년도 2월에 동북고등학교를 졸업했네. 우리 동북고등학교에 또 자랑이 있죠. 무슨 자랑? 동욱이 형이 나온 보성중학교에 BTS 진이 있다면 동북고등학교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아니, 동욱이 형은 유명한 사람들이랑 같은 학교를 다녔네. 약간 그런 운이 있나 봐. 대박이다,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 동욱이 형이 있었던 3학년 7반으로 가볼까? 짜잔! 잠깐만요, 이 포즈가 왜 이러죠, 동욱이 형? 너무 귀여운 척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동욱이 형이 좀 이렇게 귀엽게 보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왜 그러세요? 지금 본인이 봐도 부끄럽죠? 왜 이런 표정 지었죠? 이거 뭐죠, 이거? 그리고 여기 동욱이 형도 졸업사진 하나 더 있고, 이때는 이제 안경테가 검은색으로 바뀌었네.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자, 이제 사진은 다 보여줬고 동욱이 형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편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진 있고요. 자, 아주 진지한 표정의 동욱이 형. 자, 여기 보면 진로 및 지도 상황에 역시나 여기 사업가, 다 사업가고 여기 보면 드럼과 악기 연주를 즐기. 와, 그렇네, 농구도 있고. 동욱이 형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다 보여줬잖아, 뻘빙이들한테. 진짜 동욱이 형 고등학교 때도 농구랑 드럼 이런 거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보면 약간 이거 보여주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뭐죠? 동욱이 형이 고등학교 1, 2학년 때 약간 사춘기가 왔어요. 오, 사춘기. 사춘기 누구나 다 겪잖아. 그래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괜히 본게 공부 재미없고, 아니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막 대학은 가라고 하는데 왜 대학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학업에 약간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뭔가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진짜 공부하고 성실하게 해서 대학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엄청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던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독서와 여행에 관심이 많고 항상 밝은 표정에 예의 바른 학생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는 모범생임. 경영학과 진학 후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아 훌륭한 기업 윤리를 지닌 경영인이 되겠다는 다짐은 침착하고 높은 책임감과 연계되어 이룰 수 있으리라 사료됨. 성실한 학교생활은 무단 지각이 많았던 1, 2학년 때보다 훨씬 나아진 출결 결과를 보여주어 칭찬하였으며 성적 진보 대상자에도 포함된 모습이 높이 평가돼 점점 나아지는 학업과 생활 모습은 발전된 미래가 예견되며 모범생이라 평가할 만한 고3 생활을 지내고 있음. 이렇게 써주셨어요. 와, 동욱이 형 여기 써져 있는 걸로 봐서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있었네. 그래서 동욱이 형 가사 썼잖아. 어릴 때 누구나 틀리면서 배울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또 그거를 과정으로 좋은 모습으로 발전한다면 그 과정 또한 성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와, 슈퍼맨 노래 동욱이 형의 학창시절이 다 담겨있네. 동욱이 형도 틀리면서 배운 거야. 뻘둥이들도 틀려도 괜찮아, 틀리면서 배우는 거야. 파이팅! 자, 이번엔 영식형의 고등학교로 가보겠습니다. 짜잔! 2011년 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영식형입니다. 바로 영식형이 다녔던 3학년 12반으로 가봅시다. 짜잔! 잠깐만, 영식아. 왜? 허명식? 내가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이때 졸업앨범 만드신 분이 실수해가지고 허영식인데 허명식으로 했어. 야, 이거 명식이 형이 아니에요. 명식이 형이야, 명식이 형. 이름이 오타가 있어. 잠깐만, 확실히 이거 영식이 형은 맞잖아. 얼굴은 누가 봐도 영식이 형입니다. 영식이 형 맞는데 이름은 허명식. 야, 이거 그분이 잘못했네. 인생에 하나뿐인 졸업앨범에 이름을 잘못 적으면 어떡해. 그래도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 치명적인 실수긴 하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덕분에 꿀잼. 야, 너무 웃겨, 허명식. 야, 그리고 영식이 형 친구들이랑 찍은 거. 와, 영식이 형이 센터야. 야, 주인공이야, 주인공. 고등학교 때부터 센터를 차지했구만. 그리고 여기 보면 영식이 형 또 다른 사진.
오, 팔짱 끼고 늠름한 표정의 영식이요. 자, 사진은 여기까지 보고 생활기록부를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여기도 사진 있는데. 아, 영식이 형이 참 웃기면서 착하게 생겼어. 자, 고등학교 때는 여기 또 진로희망을 보면은 마술사에서 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영식이 형이 고등학교 때 꿈이 교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마지막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긍정적이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임. 학업에 대한 의욕도 강하고 수업 태도도 좋으며 그부들과 관계도 괜찮음. 늘 밝고 유쾌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주변 분위기 또한 즐겁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학생임. 이거 딱 보면은 유튜버 하길 잘했네. 주변 분위기를 즐겁게 하듯이 우리 슈퍼맨을 통해서 뻘쭘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지. 자, 이로써 영식형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한번 다 봤습니다. 결론이 뭐냐? 모범적인 학생이었다. 둘 다 모범생이었고 착했다. 그리고 성형 의혹은 없었던 일로 그 모습 그대로다. 솔직히 동욱이 형이 잘생겨지긴 했지. 솔직히 초등학교 때에 비하면 잘생겨지긴 했어. 사람 됐지. 오케이, 오늘 신발맨의 타임머신은 여기까지. 오늘 신발맨이 생활기록부를 뻘쭘이들에게 오픈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뻘쭘이들이 신발맨을 보고 배울 점은 배우고 힘낼 점은 힘내자는 의미로 한 거니까 뻘쭘이들 앞으로 학교생활 파이팅! 신발맨이 응원할게! 그럼 다음에 어떤 앙따봉 생명발스로 돌아올지 다음 번째 만날까요? 안녕! 신발맨 성형한 거 아님? 저번에만 사진이 엄청 웃기긴 했는데 진짜 아님.